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오늘 낮에는 체감온도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충남을 시작으로 장맛비가 다시 내리겠고,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숨진 희생자 9명의 발인이 새벽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빈소뿐 아니라 사고 현장에도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틀 만인 어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택시가 갑자기 돌진해 3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강남에선 70대 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TV토론 참패 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에 대해 백악관은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는 토론 이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반면 우량주 위주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